사진 찍히는 대사, 피사체. 그래서 보면 그의 피사체, 사진이 찍히는 대상들과 친밀한 관계를 제공했습니다. 자, 뭐 그러나 사진사로서의 그의 천재성은 레이인 어디에 놓여 있다? 올려보자. 사진으로서의 그의 천재성은 라인인 어디어디에 놓여있다죠. 얼라고 저거 투부정사 쓰고 있죠. 모욕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자 조금 이상해 잘 봐봐. 그들이 바라는 대로 포즈를 취하게끔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사가 야 옆으로 서 좀 뒤로 가 이런 게 아니고 피사체가 자기 마음대로 그지? 자기 마음대로 포즈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대로 포즈를 취하게끔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재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Against, 뭘 배경으로? 그들 자신이 선택한 배경으로. 그러니까 배경도 포즈도 그들이 선택하는 거야. 그지? 그 결과로 만들어진 초상화들. 그 결과가 된 초상화들. 그지? 컴플레이 전달하는데 뭘 전달합니까? 챌린지. 아, 챌린지 민주를 봐봐. 그러니까 챌린징이 그러니까 신대륙에 처음 유럽 애들이 갔을 때 개척하는 상황이 쉽진 않았겠죠. 어려웠겠죠. 어떤 뭐 추위, 가난, 질병 따위도 많이 이제 허덕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이 챌린징이 그러니까 아주 힘든 그런 circumstance, 상황에서의 개척자들의 dignity, 위험을 전달하고, 위험성을, 위험이 아니야, 위험이야. 그리고 그 초상화들은 resolute. 그러니까 resolute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resolute는 단호한, 확고한, 이런 뜻입니다. 의지가 굳은, 그런 불이 자 여기서 메타포를 쓰고 있는데 그런 의지가 강하고 확고하고 굳은 브리드 브리드가 뭡니까 명사로 쓰이면 품종 혈통이죠. 동사로 쓰이면 기름을 양육하는 거고 사육하는 거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얘네들이 파이어니어 개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의지가 굳은 그런 개척자들에 대한 고전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탑픽이 뭡니까? 역사 보존에 중요한 사진의 역할이겠죠. 그치? 그래. 자, 그럼 문제 볼까? 23번. 자, 탑픽이 뭐야?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게 사진에 관한 거니까 키워드, 핵심으로 사진이란 말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B, C, D,
핵심의 오류죠. 핵심은 누락의 오류래요. A번이 되겠죠. 7. 24번. 자, 부처는 무엇으로 가장 유명했나요? 원래 농부였죠. 근데 사진에, 사진 작가로서 뭐 사진술에 있어서는 천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자, A번. 사업 기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적 믿음 irrelevant. 관련 업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C번. 언론에다 글 썼습니까? 아니죠. 언론에다 알렸죠. 그지? 그래서 답은 사진작가로서의 거의 천재성 델타가 되고. 자, 25번. 이 글은 부처의 초상화들은 뭐하다고 암시합니까? 부처의 초상화가, 초상화 얘기가 나왔죠. 그치? 더 정확하지, 그림보다. 그러니까 답은 A번. 진짜의라는 뜻이죠. 진짜의.